정말 미치도록 찾고 싶습니다. 흠. 그렇지. 조금만 더. 더. 그래. 그렇지. 안 돼. 뽑기만을 이렇게 독점하면 어떡해. 저게 요즘 없어서 못 구하는 후라이거 인형이란 말이야. 저 부드럽고 섬세한 터치. 정확한 조준. 명확한 후라이거 인형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는걸? 아니, 완벽한 착지까지. 역시 뽑기왕은 달라도 다르구나. 도대체 비결이 뭔가요? 인형 뽑기는 말입니다. 뿌린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도 도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저딴 데다가 돈을 다 바치냐? 못난 놈. 아니,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죠. 요즘 거리를 나가보면 100m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이 뽑기방이 얼마나 인기인데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인형 뽑기에 열광하는지 알아볼까요? 뽑기를 왜 하냐고요? 에이, 같이 놀 친구도 없는데 혼돈하기 좋잖아요. 아주 쉽죠. 아니, 저는 여기서 성취감을 느끼죠. 어쩌다가 원하는 인형이 잡히면 올해는 꼭 합격할 것 같은 행운의 부족 같다 할까요? 우리 주변엔 아무리 고생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인형 뽑기는 좀만 투자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게 우리 현실과는 반대죠. 특히 학원가에서 뽑기방이 성행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요. 하지만 1,000원, 2,000원 조금씩 넣다 보면 이건 인형 뽑기가 아니라 돈 먹는 기계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탕진 재미라는 거야. 세상에서 돈 쓰는 재미가 제일 신나는 거라고. 탕진잼은 재산을 헛되게 다 쓴다는 탕진이라는 말과 재미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도 소소한 낭비가 주는 재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때? 적은 돈으로 큰 만족을 주는데 이만하면 최고지. 이렇게 불황이 지속되면 적은 돈으로 큰 만족을 구하는 기호품의 판매가 증가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립스틱 효과라고 부릅니다.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으로 소비가 움츠러들었을 때 산업별 매출 통계를 살펴보니 립스틱과 같은 저렴한 미용용품의 매출은 오히려 이전보다 늘었는데요. 이 현상을 본 경제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죠. 뽑기방에서 몇천 원의 돈으로 잠시나마 만족을 얻는 것도 어쩌면 립스틱 효과의 한 단면이 아닐까요? 야, 이번 달만 몇 번째야? 뽑기하다 파산하겠다. 그만해. 안 돼. 역시 뽑기왕은 달라도 다르구나. 저게 요즘 없어서 못 구하는 후라이거 인형이란 말이야. 아니, 저는 여기서 성취감을 느끼죠. 인형 뽑기는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뽑기하다 파산하겠다. 그만해. 안 돼.